박소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리 지나쳤고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네! 스코어 2대 1! 모제이죠! 아. 모제이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굉장히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전반 11분 만에 스코어를 한 점 차로 좁히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네, 손하연이 굉장히 멋진 드리블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그 프리킥을 모제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궤적에 다시 보시죠. 모제이 선수의 오른발 슈팅. 그렇죠. 굉장히 궤적이 좋았기 때문에 권주영 골키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대로 왼쪽 구석을 갈랐습니다. 그렇죠. 골포스트 상단을 맞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골포스트 상단에 맞고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스코어 2대 1입니다. 아 멋졌어요. 이제 창녕 WFC가 보은 상무를 따라갈 준비라고 있습니다. 후반.